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 이제 마지막 12월 31일이 되죠. 하늘을 돌이켜보건대 정말로 다사다난했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기도 한이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또 2019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우리 힘차게 맞이하여서 우리 2019년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의 제 일곱 번째 시간으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할 때에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제 일곱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증거로서 요한복음의 서론이 되거니와 또한 요한복음의 결론의 메시지까지 같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공부하였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자신의 증거 이외에 다른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증거로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자,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가지고 사도 요한은 그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를 해 나갈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의 증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세례 요한의 증거는 반드시 등장이 되어진다는 게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간단하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세례 받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역시 또 이 공간복음과는 달리 그만의 그 독특한 방식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 내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적인 사실은 생략을 하고, 자,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례 요한의 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공관복음과의 차이점이에요. 자,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5절에서는 사도 요한의 입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나은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사도 요한의 입으로 직접 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로 넘어가서는 26절, 그 다음에 27절, 그 다음에 30절, 이 세 구절에 걸쳐서 현장의 증거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 사이에 나보다 앞선 분이며 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부분까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라는 말이 그게 포함이 되어 있음으로써 우리 한글 성경은 두 구절을 증거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세 구절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면서 그의 존재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재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말로 마태, 마가, 누가 다시 말해서 공관복음에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는 말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가 아니라 그는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앞서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능력이 많다라는 표현하고 나보다 앞섰다는 표현이 비슷하면서도 우리가 듣기에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마태마가 누가는 세 군데가 다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선재성, 예수님의 선재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보다 먼저 계신 자라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에 이 먼저 계신 자라는 이 말에 헬라 원어가 기노마이. 자, 이 요한복음에는 이 기노마이라는 이 헬라 원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독생자 할 때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말도 모노라는 말과 게누스라는 말이 합성되어진 말이라고 제가 증거를 했죠. 그래서 모노는 혼자, 홀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only, 유일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게누스라는 말은 이 기노마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게누스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이 말이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기노마이라는 말은 to come existence,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계시다는 뜻입니다. became, 자, 존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스라는 말은 홀로 존재하신 자, 다시 말해서 유일하게 계신 분, 다시 말해서 구약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뜻과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그 기노마이를 이 자리에 서 계심으로써 자 먼저 계신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선재성에 관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개념으로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들에 먼저 계셨고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의 마지막 주자 세례 요한이 깨닫고 있는 이 수준을 우리가 못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소중한 것은
다른 복음서는 전부 다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만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는 이 선제성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특징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선제성에 관해서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또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 볼 때를 기대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는 이런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듣기에 마치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것처럼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 지금 나이 50도 못 됐는데 우리 예수님은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주 사람들이 이제 인심을 많이 써서 50까지 이제 해서 나이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이 너 때부터 죽었대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선제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요한의 초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는 우리보다 먼저 계셔야 돼요. 우리 인류보다 먼저 계셔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 나중에 우리 인간보다 나중에 태어난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런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에 관해서 이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 이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 모두 그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를 묘사하는데 자, 그것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외친 이 한마디 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이시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만이 그 말을 한 것으로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의 초점은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이냐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같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해도 이런 말은 하지 아예 빼버렸는데 아예 기록이 되지 아니했는데 요한복음에만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한마디는 구약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자,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자, 그 이후로부터 줄곧 구약 성경에 이 짐승, 이 어린 양으로 상징이 되는 특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했잖아요. 양의 첫 새끼. 다시 말해서 어린 양으로 상징이 되는 이 존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게 되고 그것이 패스오버, 그것이 유월절의 규례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성막 제도가 주어지고 성막에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할 때 항상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규례가 계속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아무 말하지 않는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끝나지 않냐고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옴으로써 이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이 구약성경의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서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의 머리에 구약의 제사장이 안수하듯이 그의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함으로써 그는 이제 합법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는 합법적으로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될 어린 양으로 확정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었죠. 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제물은 구약 성경처럼 그런 또 짐승을 또 잡아야 되고 그런 개념의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 인류를 완벽하게 사하는 단번에 제물,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증거를 해 주고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의 율법의 마지막 주자답게 피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그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 로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세상죄입니다. 세상죄. 이 세상죄는 당시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만의 어떤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어떤 그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어떤 메시아 사상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걱정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언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율법의 마지막 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죄를 진다 말은 전 인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율법, 모세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 전 인류를 위한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선포하되 전 인류를 위한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의 입으로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후일에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적어도 이 두 가지 세례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 부분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부분 다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전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시다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시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딱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시다 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시다 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세례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받게 되는 세례 중에 하나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자, 지금이 세례 요한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예요. 자, 지금도 물 세례를 받지만, 물론 세례 요한이 주는 그런 세례의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그 내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겠다는 표시로, 순종의 표시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본질적인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례는 지금 우리가 교회 순종의 표시로 받게 되는 그 물세례, 세례 요한식의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주는 세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례의 진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이 우리 보수신학에서 상당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순종의 표시로 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례는 그냥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냥 영으로 주어지는 그런 수준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세례를 받고 나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는 반드시 authority,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강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포함이 된 세례. 여기에 뭐 각종 은사 얘기도 나오고 뭐 각종 능력 얘기도 나오고 신학이 분분합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례의 본래의 세례는 성령으로 주는 세례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이라는 지생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세례를 주라는 이 말씀 속에, 다시 말해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줄 때 이 세례는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한 1년쯤 됐으니까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됐어. 그래서 간단히 세례 문답을 거치고 주는 그 물세례 행식증, 그런 세례를 말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명령과 강력한 복음전도의 사명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그에 다 포함된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세례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요번에 가서 다루기 시작할 거니까 그때를 다시 기대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물세례는 정확하게 이제 두 개의 세례로 나눠지는데,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특징이 회개케 하는 세례. 그래서 이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회개케 하는 세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런 죄사함을 받지는 못해요.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여 할 수 있도록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속에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뭐라고 표현하면은 요한복음 31절에 뭐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시기 시작한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면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은 영락없이 그 사람에게 회개케 할 수 있도록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회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였으니까.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세례를 주려고 보니까 죄가 없어요. 내가 세례를 줄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묘사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반문을 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이리해야 하나님을 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자,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이 회개에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세례를 줄 필요 없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 존재를 만났으니 그 존재가 예수님이었고 이 예수님에게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바로 내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내가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에 드러내야 될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그 부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어 왔던 거예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찾아내므로써 그를 찾아내어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게 드러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는가 하면 그럼 도대체 이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이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내가 어떻게 알까요? 뭔가 이 사인이 있어야 이분이 죄가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를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까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자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거에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실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란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인 줄 알라. 다시 말해서 물로 세례를 계속해서 사람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여 머물러 있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릴 주인 줄 내가 알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분의 성령에 임하여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분인가를 찾았겠죠? 어? 그분을 찾아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를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인가 보다 싶었는데 바로 그 다음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바로 세례 요한에게 개념은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이가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신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성령 세례라는 용어는 세례 요한, 율법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의 입으로 사용한 용어가 최초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용어는 신약의 복음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용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우리에게 언급한 거예요.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증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준비를 해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 줄 내용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세례 요한의 말을 그대로 기록해놨을 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 성령 세례에 관해서 언급하고 이 세례를 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로부터 입히울 능력, 하늘로부터 입히울 능력이라는 말로 성령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라는 말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자, 제가 지금 이 강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세례 요한의 예언을 언급해 놓고 마태 마가처럼 아예 언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성령에 관해서 예언이 성령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들어가면 성령을 받아라 26명 가서 성령을 받아라 라는 예수님의 성령 받으라는 명령까지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마가 누가는 이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그가 오시는 그이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신 이다라는 이 말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을 벌써 우리 속에 심어주고 나중에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심지어 17장의 그 기도까지 사실은 성령에 관한 기도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성령으로 세례 주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의 1장의 곡을 그대로 언급해서 하늘로 입힐 능력이라고 표현했던 누가복음의 표현을 성령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내가 맨날에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이 120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여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자, 이만큼 이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이 개념이 이제 우리 신약 교회,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서도 보여주는 이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써 신약 교회가 출발이 되어지고, 바로 그로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인이 되는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을 해 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이다라는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말은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이 요한복음 24장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 직접 또 명령을 하셨고, 그때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요한식의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교회에서 믿음에 순종했다는 표시로도 당연히 받겠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런 2019년이 되어야 되고, 또 특히 이 요한복음의 강의가 계속 지속이 됨으로써 이제 성령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부각이 되어져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의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또한 이 강의가 성령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속에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근본을 깨닫고 예수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고 믿고 어떤 정인의 삶을까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